이 영화는 사실 처음 시작한 것은 내가 2002년도에 유바리 영화제에 가서 홋카이도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본 홋카이도에 대한 풍광에 굉장히 매료돼 있었는데 홋카이도와는 마술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이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인 미스터 마릭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수를 해줬고 이 남자 주인공을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마술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을 갖춘 어떤 그런 청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그다음에 여배우는 약 만 명 정도 되는 그 후보자들의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배우인데 일본에서 흔히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국 배우 같은 어떤 면이 있어서 또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배우였고 이 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 이후에 영화 촬영하는 것은 6주 만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촬영을 했지만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. 유빙이 2월 달에 사라지지만 3월까지 이때는 유빙이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유빙을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늘도 이 영화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싶다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